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다음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 요즘 채널 확실히 아이돌 관련된 반응 영상들도 많이 하고 힙합 관련이긴 하지만 간만에 랩싯 다운 랩싯 한번 껴봐야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네팔리 랩을 세계적으로 알린 네팔 힙합의 최고의 래퍼, 예 이미 뭐 전설로 불리우고 있는 래퍼 V10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얼마만입니까? V10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는 거는 거의 뭐 몇 년 만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몇 년 전에 V10의 음악을 듣고 소름이 돋았거든요? 알아들을 수 없는 네팔 랩인데도 이렇게나 타이트하게 랩을 뱉고 딕션, 플로우, 랩 스킬 뭐 이 전반적인 것들이 굉장히 수준급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팔의 최고의 랩스타였습니다. 그리고 V10을 알았을 때 이미 V10은 슈퍼스타가 되어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도는 래퍼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힙합이 그 당시에 상당히 라이징할 때였거든요. 네팔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뭐 수많은 랩스타들이 나타나서 뮤직비디오 드랍하면 막 수천만 뷰씩 나오고 잘 나갔었어요. V10 역시 네팔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래퍼였기 때문에 이제는 랩 슈퍼스타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V1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왔다는 걸 알고는 왕이 돌아왔다 굉장히 막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V10이 며칠 전에 새로운 뮤직비디오 Don't Judge Me라는 걸 공개를 했죠. 이거 반응 굉장히 뜨거운데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이유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일단 그동안 V10이 최근까지 들려줬던 음악들을 보면 약간 좀 싱잉 랩도 하고 팝적인 느낌이 나고 좀 트렌디한 음악들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V10을 알기 시작했을 때의 그의 음악은 굉장히 날이 서 있었고 굉장히 날카롭고 음악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빡세고 어두웠었어요. 공격적이었죠. 플로우 자체도 그 공격적인 모습이 돌아왔다는 것에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예를 들면 에미넴이 리얼 슬림 쉐이디라는 닉네임을 쓸 때의 그 음악들 있잖아요. 광기 있는 음악들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그리워하고 좋아하잖아요. 마치 V10이 리얼 슬림 쉐이디가 된 것 마냥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V10이 네팔 정부로부터 뭐 가진 고초? 이런 것들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다 보니까 마치 V10의 어떤 포지션이 네팔에서는 투팍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 V10의 어떤 이미지를 투팍에 대입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V10한테는 굉장히 매콤한 가사들을 사람들이 원했을 거예요. 이 곡이 딱 그런 느낌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네팔어 가사를 구하지도 못했고 해석도 할 방법은 없지만 그의 플로우가 굉장히 날카롭게 서 있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특히 뭐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 어떤 아티스트에 대해서 사람들은 막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닌데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 곡이 뭐 V10의 뭐 엑스걸프렌드에 대한 얘기라는 것도 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정말 오랜만에 저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네팔리 랩을 세계로 알린 랩 슈퍼스타 예 King is back, The King is back V10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Don't Judge Me를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근데 저도 이런 V10의 모습이 좋아요. 빡세고 날카롭고 저는 약간 V10 보면 밍밀리 생각도 많이 나거든요. 아 그리고 이 곡은 그냥 여러분들 힙합이에요. 그냥 랩으로 조지는 거. 오우
아, 요즘 얼마나 힙합이 팝지향적인 음악이 많아지긴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갈증을 느끼죠. 좀 예전의 힙합의 모습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확실히 이 곡은 올드 V10의 모습을 갈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진짜 노캡으로 빡센 힙합을 좋아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곡일 것 같아. 오. 아. 요즘 이런 랩 트랙 찾기도 힘들어요. 여자와의 릴레이션십 같은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진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뭐 엑스 걸프렌드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있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훅도 없잖아. 와. 아니 네팔어 랩이 뭔 말인지 모르는데도 타격감이 미쳤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밍밀리처럼 막 사람들 흥분시키는 하이한 랩 듣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오. 하이나이 세븐 펑크 플렉스에 출연한 래퍼의 프리스타일 듣는 것 같아. 아니 이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그 생각이 나. 그냥 노빠꾸야. 노캡으로 그냥 아예 그냥 랩으로 조져버리는 트랙 있잖아요. 아 그냥 나 이런 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다. 그냥 이런 빠꾸 없는 모습이 투팍 같다니까? 야, 여러분들 훅 하나 없이 랩으로 조지는 트랙에 이 정도 조이스 나오면 미친 겁니다 진짜. 아, 비트도 워낙 좋은데 와 V10이 그냥 자비 없이 랩을 뱉은 것 같아요. 제가 네팔 힙합의 역사는 모르지만 확실히 V10의 음악은 제가 다른 네팔 래퍼들 관련된 영상들도 좀 보고 했는데 달라요. 그냥 V10은 하드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요즘 힙합에 훅 벌스 하나 없는 처음부터 끝까지 랩으로 조지는 트랙 여러분들 잘 듣기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막 차트를 지배하는 음악들 어떤 거 들으십니까? 막 드레이크? 드레이크 같은 래퍼들의 음악? 좋죠. 저 드레이크도 굉장히 팬인데 근데 드레이크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힙합 안에 내면에 아직까지도 깊이 있게 꼴통 같은 방식으로 그냥 랩으로 조지는 거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냥 시원하게. 그래서 제가 뭐 요즘 퍼프데디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하지만 밍밀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그런 쾌감을 느껴보려면 랩에 있어서 기본이 탄탄하고 뭔가 뭐 딕션이라든가 가사는 당연하고 어떤 플로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래퍼들이 저한테는 제 취향이 맞는데 V10이 딱 그랬었어요. 제가 V10 처음에 음악 들었을 때 이 사람 빠꾸 없다. 그냥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사람이 투팍 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 V10은 그랬었어요. V10의 음악들을 제가 아이폰에 이제 스포티파이 통해서 가끔 듣는데 크리미너 같은 곡 있잖아요. 멜로디 굉장히 밝은데 드릴 트랙 갖고 왔고 근데 그것도 잘 들어보면 싱잉 랩이긴 해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냥 쉽게 가는 법이 없어요 V10은. 그러니까 트랙을 유연하게 가는 법이 없고 굉장히 빡세게 가는 스타일이 V10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포지티브한 곡을 V10이 갖고 와도 좋았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올드 V10의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도 다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컴백해서 돌아왔는데 훅 하나 없는 트랙에다가 뮤직비디오 들고 왔다? 이거는 굉장히 자신감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결정한다는 거. 그냥 이게 힙합이었어. 내가 알던 힙합은 이런 거였어. 저는 이 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